무기력한 장세 흐름입니다. 주식을 사야 할지 팔아야 될지 판단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봐야 되는 흐름인데요. 오늘 3일의 전략에서 현재 시장 흐름을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박봉기 처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연내 전기료 인상 검토입니다. 지경부 장관이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코스닥 낙폭 확대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늘어나면서 결국 코스닥이 하락 반전했습니다. 엔터주, 운송장비 부품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미국 최대 쇼핑 시즌 돌입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의 쇼핑 시즌이 시작됩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상대적으로 많이 선방했는데요. 어제 오늘 흐름이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가 났지만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를 냈고 오늘 현재 이 시각 코스닥 지수는 2%가 넘게 하락하고 있는 그래서 코스닥이 버티다 좀 무너지는 양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박봉기 차장께서는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던 거는 이제 수급상의 어떤 그 재료가 좋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올해 초 그 주식형 펀드 중에서 코스닥 중형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 7% 내였습니다. 근데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약 12%까지 올라가 있고요. 최근 11월 달 한 달간 그 기관 매수세를 봐도 약 4천억 이상 기관에서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거래소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어제 이후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거는 그동안 어떤 그 테마주 위주로 상승했던 그 시장의 어떤 피로감이 좀 생기면서 조금 그 상승 흐름이 좀 조정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00포인트 내외에서의 어떤 단기 저항선 흐름이 그 단기적으로는 예상이 되고요. 그 전체적인 그 종목군들은 그 상승 종목군들은 뭐 예를 들어서 IT, 스마트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통신 컨텐츠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로 핵심 종목으로 압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시장 흐름상 그 상승 흐름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핵심 종목으로 압축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개인적으로 보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종목 말고 좀 앞으로 어떤 업황 호전이나 실적 호전 대비해서 그동안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약 10개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은 반도체 부품 관련주로 TSE, 텔레칩스, 시그네틱스 앞으로 고수익이 예상이 돼서 선정을 해봤고요. 치매 관련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바이오랜드,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기자재 업체인 TS엔텍, 또 통신 서비스 업체인 나우콘과 스마트폰 부품 업체 RF텍, 또 자동차 부품 업체인 평화전공,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업체인 옴지 시스템과 PS텍. 그래서 일단 시장 흐름은 단기적인 어떤 피로감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상승 흐름보다는 그 상승 종목군이 압축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이 뭐 그런 대로 잘 버텼는데 뭐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었다기보다는 유가증권 시장의 대안 워낙 대형주들 안 되고 이런 분위기니까 뭐 좀 버티다가 이제는 좀 피로감이 좀 누적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코스닥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좀 압축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쇼핑 시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이학령 위원께 쇼핑 시즌 질문만 몇 번째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워낙 모멘텀이 없으니까 쇼핑 시즌에 기대는 그 기대감 이런 게 워낙 큽니다. 다른 모멘텀 나올 게 사실은 찾아봐도 별로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학령 위원께서 글쎄요, 뭐 쇼핑 시즌 관련해서 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그 전부터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기대감이 확인되는 과정. 그러니까 뭐 쇼핑 시즌이 끝나기 직후겠죠. 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요? 네, 일단 맞습니다. 기대감이 확인되는 과정이 뭐 다음 주 초반에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부터 보면 다음 주에는 어떤 불과 배어죠. 즉 긍정적인 공격적으로 보는 분과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한쪽 분명히 맞고 한쪽 분명히 틀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이긴 쪽으로 시장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큰 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 뭐 캐나다 방송 마찬가지인데요.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방송에 보면 뭐 베스트 바이라든가 이런 쪽 보면 전자제품 파는 우리나라 같은 식으로 보면 하이마트 같은 곳인데요. 정말 뭐 1박 2일째 담요 갖고 텐트 와서 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분명 있습니다. 뭐 예년에나 똑같은 화면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라고 왔냐, 뭐 사라고 왔냐니까 뭐 노트북 사러 왔다 그러고 뭐 태블릿 PC 사러 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예년과 비슷한 정도의 지금 할인율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 매장은 뭐 월마트 같은 경우 30% 정도 작년보다 더 싸게 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똑같은 그 미국 소매자 협회에서 나온 것을 보면 2.8% 매출 증가 기대하고 있고요. 내방객은요, 즉 그 쇼핑을 하러 이제 그 가는 사람은 10.1%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날씨의 변수가 특이했죠.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별로 안 좋았던 것인데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은 작년에 꽤 늘었었는데 십몇 퍼센트 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일부 긍정적인 곳은 온라인 쇼핑이 30% 증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바쁠 것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제가 뉴스 앵커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나는 것은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나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 그 가격 비교 사이트 한 곳에서 재밌는 통계를 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가격 검색하는 그 트래픽 양은 작년이랑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쪽 얘기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재미나는 것은 뭐가 갑자기 늘어났냐면 딱 태블릿 PC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마존의 그 이번에 킨드파이어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또 다른 이제 그 온라인 그 큰 대형 그 서점에서 만든 거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태블릿 PC요. 그런 거랑 아이패드 이런 거 해갖고 뭘 사면 좋을까, 어느 게 좀 싸게 사는 데가 있느냐는 막 찾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음 주 이번 주 미국 시간으로 보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이 따라서 소매 발표치가 언론기관이라든가 뭐 증권사에서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에 따라서 여태까지는 유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국은 잘해낼 수 있다. 그러면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 그거의 기본은 소비가 되살아난다는 기대감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기대감을 이번에 확인시켜줄지는, 물건을 싸게 사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은 투자자들도 그만큼 지금 조바심 내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지금 결과는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략 한 목요일 아침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빠른 것들은 온라인 쪽은 예년의 경우에 보면 월요일 아침이면 대충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늦어도 화요일 정도 되면 많이 나올 겁니다. 모두가 기대에 맞지 않는 쇼핑 시즌.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에 좀 구원투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기관 이틀 연속 순매수입니다. 투신 등 국내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매수는 투신 쪽은 아니고 연기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투신 같은 경우 상황을 보면은 최근 들어선 그 주식 편입 비중이, 주식 펀드의 주식 편입 비중이 9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과거 평균적으로는 93%,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10월 초에는 이게 88%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많이 채운 셈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 문제도 있고 뭐 영국계 헤지펀드 주식 판다, 이제는 미국계 자금도 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수급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학년 의원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근데 뭐 그 국내 주식 뭐 그나마 국내 기관들이 오늘 좀 방어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뭐 많이 사고 있는, 최근 들어서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제가 좀 살펴봤더니 뭐 삼성전자는 단연 뭐 많이 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한국타이어, S.O.1, 그다음에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 좀 사고 있는데 투신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좀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항상 그렇지만은요, 결국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 쫓아가는 것이야 뭐 생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 뭐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부자 아빠를 쫓아다니란 얘기라고 전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바가 있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연기금은 방어적 역할하기 때문에요. 뭐 그 쫓아간다고 자기가 연기금이 아닌 이상이요, 투자가께서 이게 쉽지 않은 얘기고요. 외국인은 계산법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달러라든가요, 뭐 위안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주식이 올라가려 그러면요,
결국은 투신이 사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이 사는 것들 여전히 관심권을 갖고 봐주시면서 시장이 정말 돌아설 때 투신 중심으로 많이 샀고 의외로 투신이 샀는데도 주식이 별로 안 올라갔다? 그런 것들이 정말 시장이 좋아지면 빨리 올라갈 개연성은 다소 높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역시 뭐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수급상의 키팩터를 뭐 투신, 지금 자산운용사로 바뀌었죠, 이름이. 자산운용사 쪽으로 보고 계시고 자산운용사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그 국내 기관 얘기를 했었지만 직접 투자 시장, 개인 투자자들 자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안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순매매를 감안한 실질 예탁금은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더 부정적인 게 지금 예탁금 회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거래도 줄어들고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좀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상당히 좀 그 부담이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박봉기 차장께서 일단 뭐 객장에서 오셨으니까 뭐 객장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지금 단기적인 수급 상황이 뭐 다 아시다시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2주간 매매 동향을 보면 이제 유럽계 자금 중심으로 미국계 자금은 소폭이지만 그 환율이 계속 불안하면서 2조 원 이상 이제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연기금이 매수를 합니다만 지금 어차피 연기금은 1900선 이하 또는 1800선 내외에서 어떤 방어적인 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는 역시 기대하기 어렵고 투신도 뭐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객장 분위기는 상당히 그 대형주들 흐름도 지금 어렵고요. 시장 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은 그 이제 중소형주를 찾아서 어떤 좋은 종목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이제 중소형주 매매를 갖다 이제 하시거나 또는 뭐 종목을 이제 물어오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객장 분위기도 그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로존 위기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포트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 흐름이 이제 꺾이지 않으면은 이게 상승 모멘텀이 생기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2월 산타랠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체크 포인트가 이게 선물 지금 누적 매도분인데요. 지금 10월, 2월 물량분이 한 2조 8천억, 최근에 한 1조 4천억 되면서 총 4조 정도 지금 그 선물 외국인 선물 매도 물량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지금 계속 지금 백그레이션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역시 그 선물 시장도 지금 흐름이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객장 분위기도 그렇고 뭐 이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고 대형주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은 조금 줄어든 조금 좀 보수적인 그리고 좀 부정적인 좀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뭐 그 객장 분위기도 뭐 말씀 들어보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시장이 어려우면은 어려울수록 중소형주를 찾게 되는데요. 결국 시장이 상황이 안 좋으면 다 같이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는 안 돼도 중소형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은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면은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그 판단이 될 때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유럽본드 독일 반대입니다. 밤새 유로존에서는 악재가 마주 쏟아졌습니다. 피치에서 포르투갈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좀 내렸고요. 거기다 이제 뭐 무디스에서는 또 헝가리 등급을 한 단계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여전히 유럽본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한번 7%대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터졌는데 사실 악재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급락했을 것 같은데 유로 그 지역들 주가지수 등락을 살펴보면은 그다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1% 안쪽으로 대부분 하락했기 때문에 글쎄 악재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고했고 유로화도 그나마 좀 선방했는데요. 이학년 위원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자, 그 악재가 이렇게 쏟아졌는데도 그렇게 뭐 급락하진 않았는데 좀 이제는 좀 내성이 생겼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뭐 내성이 생겼다 그런 거는 아닌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투자가들이 뭐 절대 다수를 많이들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거래 자체가 좀 줄었다고 좀 보고 제가 수치를 몇 개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의 거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요일 하루 쉬고요. 이제 주말 또 잠깐 거래가 열리니까 좀 체크하고 그 정도.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투자가들도 결국 월요일을
기다린 것이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있고 각국의 지표 다 나오겠지만은요. 앞서도 반복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비에 대한 얘기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 시장에 정말 중요한 임팩트를 미칠 수밖에 없냐면은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좀 근근히 버텨왔는데요. 다음 주 정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저희 시청자분께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예측은 지금 전혀 주식 투자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시장 올라갈 가능성도 반이고요. 떨어질 가능성 분명히 반이 있는데요. 지금은 좁은 구간에서 움직일 기간은 저는 끝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크게 움직일 시기인데요. 정말 미국의 정말 소비가 좋아져서 정말 3-4%가 후딱 매출이 늘어나서 기대감이 좋으면 지금 시장은 많이 올라갈 찬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투자 전략가들이요. 이제 유럽은 볼 필요 없다. 미국 스스로 막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올라갈 찬스가 분명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악재에서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을 못하면은요. 시장은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미국 사람 투자자들의 다수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오히려 그런 기대감을 갖지도 못할 완전히 그 우리가 배제하듯이요. 오히려 소비 시즌의 매출이요. 특히 금토일에 있던 그런 블랙프라이데이 이후의 매출이 극히 부진했을 경우에는요. 다음 주 시장 이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유럽 시장에 조금만 악재해도 미국 시장 더 크게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다음 주는 크게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점 매수, 고점 매수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특히 다음 주 초반에서 월, 화, 수 정도는요. 추격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항선과 지지선 딱 잡아두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770, 1850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위그러건 아래건 튈 때요. 추격해서 물량을 과감 늘리시거나 아니면 아무리 좀 손해봤더라도 물량을 줄이는 그런 결단의 시기가 뭐 조만간 온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제 뉴욕, 유로존 증시 흐름이 어떤 뭐 내성이 생겼다기보다는 일종의 눈치 보기 장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 세계가 그야말로 미국의 쇼핑 시즌만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초에 일단은 그 단기 매매 이런 성격보다는 본격적으로 지지선을 하향했을 경우에는 물량을 줄이고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는 물량을 늘리는 그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뭐 EU 재무장관 회의도 있고요. 뭐 경제 지표 중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뭐 고용 지표가 또 발표됩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박봉기 차장께서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전략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음 주 일정을 보면 이제 28일 오바마 대통령하고 EU 그 정상들하고 어떤 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29일 30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동안 이제 EFSF 유럽안정재정기금 확충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몇 달간 봐왔지만 어떤 그 정상들 간의 회담이라든가 어떤 장관들의 어떤 실무적인 회담이 어떤 단기적인 그 과시적인 성과를 내지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어떤 대안이나 사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어떤 그 유통 판매, 소비 판매 현황이라든가 이제 사이버 먼데이 그 온라인 판매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초에 이제 다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부분이 어떤 그 시장 흐름에 있어서 그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1일 월 초에는 그 ISM 공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 7월부터 지금 이제 10월까지 보면은 약 최저 50.6에서 51.8 뭐 요 사이에서 이제 작은 밴드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 흐름이 지금 어떤 그 크게 개선되진 않지만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밴드는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지수인 그 50에서 약간 상이하는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2일 이제 금요일 날 실업률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지금 현재 뭐 항상 보면 지난달도 9.0%였고요. 8.9%, 뭐 9.2%, 9.1% 이 내외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난 3년 전에 2008년 10월 달 그 실업률 지수를 보면 6.6%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 양호하게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떤 양적 완화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실질적인 효율적인 어떤
그 실업률 관리라든가 이런 게 과연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데에서는 좀 저희들이 의구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요. 그런 부분을 갖다 체크를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수급 상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요. 리스크 관리를 좀 염두에 두은 어떤 좀 현금 보유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도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미국 어떤 지표 발표 관련해가지고 21선 그 1850선이 지금 약 그 코스피 21선인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 부분까지 반등을 이루어진다면 일부분은 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좀 보수적인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관심 종목이나 이제 업종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자동차 관련주 역시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보수적인 시장 관점에서 경기 방어주 쪽을 보신다면은 이제 배당 관련주 쪽도 좀 보셔야 되는데, SOIL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SOIL 같은 종목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뭐 KT 이런 통신 관련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수 관련, 배당 관련주도 봐야 될 것 같고, 중소형주는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런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 중심으로 압축해서 대응하시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뭐 여러 가지 지표도 있고 회의도 많이 잡혀 있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마감 식품을 통해서 뭐 여러 차례 언급했던 쇼핑 시즌, 그 결과, 다음 주 초에 나오는 그 결과가 가장 시장 방향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의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